네, 저는 뜨끈한 국물이 일품이라는 집이 있어서요. 그 집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도 이뻐요. 제가 저 뒤에는 산들이 엄청 많은데요. 오늘은 네, 산 아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집인가 봐요. 네, 육칼밥. 네, 제가 한번 육칼밥이 뭐죠? 일단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메뉴판을 주셨는데요. 와, 굉장히 많네요. 이것저것 보니까 한우 육칼밥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 가면 그냥 육개장에 공깃밥인데 여기는 국수가 반 있고 밥도 반 공기를 주고 한 번에 육개장도 먹고 국수도 먹고 공깃밥도 되고 이건 시켜야 될 것 같네요. 우와, 여기 진짜 사이드 메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강원도 감자. 저 감자전도 먹고 싶고요. 뭔가 이렇게 칼칼한 것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으니까 좀 시원한 맛? 여기에 일단 여기 대표적인 게 한우 육칼밥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먼저 한우 육칼밥하고 저는 감자전하고 네. 먼저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먹고 막걸리도 주시고요. 또 제가 좋을지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부 전골 추천드려요. 두부 전골요? 네, 왜냐면 두부 요리가 되게 많은데 저희 집은 좀 콩가루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자작하게 되게 딴 데서 먹을 수 없는 그 담백한 맛이. 담백한 맛 좋죠. 네. 그러면 먼저 여기 육칼밥하고 네. 감자전 먼저 주시고요. 네. 제가 좀 맛을 좀 본 다음에 그럼 두부 전골도 주시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쉽네요. 막걸리는 먹을 생각을 못했네. 아니, 감자전을 시켰으면 막걸리죠. 와우. 아야. 아는 맛.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감자전보다 크기는 좀 작게 하고 대신 기름을 좀 많이 넣어서 좀 이렇게 네 바삭바삭한 위주로 그렇게 지져주셨어요. 꽃이 새송이가 핀 듯한 느낌입니다. 그럼 제가 감자전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입 바삭거릴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릴까요? 우와. 말아주세요. 예. 한 그릇 분량씩 딱 이렇게 해서 끓이시네요. 그래야지 맛에 이제 이게 맛이 차이가 없이 일정하게 낼 수 있어서 한 번에 끓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1인분씩 따로. 보통은 이렇게 대량으로 끓여놓고 소분해 줄 줄 알았는데 다르네요. 밥반 칼국수 반이라고 그랬는데 칼국수 하나 밥 하나 아니에요? 네, 양이, 많은데? 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와. 같이 넣어서 조리하네요. 야, 육개장을 양푼에다 끓이니까 또 독특하네. 네, 그러니까 준비를 저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제 빨리 이게 익으라고 음식이. 저게 어떻게 한 그릇이야?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우와. 정말 푸짐해요. 먼저 고기의 양도 많고 뜨끈한 국물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국물을 먼저 맛 좀 보려고 해요. 와, 굉장히 묵직하고 아주 진하고 그러면서도 뒷맛은 칼칼하네요. 우와, 아주 맛있어요. 면을 아까 저보고 면이 불기 전에 먼저 면을 드세요 이러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먼저 면은 지켜야 해요. 이게 또 육개장에 들어있는 칼국수, 이게 또 달라요. 장칼국수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또 색다른 맛입니다. 고사리도 굉장히 듬뿍 많이 들어있고요. 이게 안 맛있을 수가 없겠죠? 맞아요. 저 다 찢어가지고. 오늘 저녁은 육개장!
백숙도 포기하지 마요. 백숙수가 육개장 국물에 담가지니까 이 간이 면에 싹 일차적으로 이렇게 싹 배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장칼국수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전혀 달라요. 어, 그럼요. 고기 국물이니까 네. 또 엄청 진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향이 간이 배니까 이게 또 그냥 일반 또 국물이 아니고 그 한우 사골로 아주 푹 고와서 그런지 이 고사리에 소고기 향이 제대로 배어 있어요.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는. 안 맛있다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 와. 조합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색깔이 예뻐. 그 국물 색깔이. 그 육개장의 척도야. 국물 색깔이 예뻐. 잘 드시는 거야. 예, 맛있어서. 굉장히 빨간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주 적당히 얼큰함. 고기도 푸짐하게 이렇게 들어있고 와. 이 뜨끈한 이 국물 맛이 속을 싹 풀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육개장이 우리 입에 좀 잘 맞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육개장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여기는 이렇게 다른 데서 많이 넣는 그런 채소들을 좀 많이 좀 생략하고요. 딱 이렇게 고사리와 이 양지인가요? 이 고기 요로 그리고 파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버섯 좀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 오랫동안 구워서 이렇게 푹 그 뼈를 고아서 그런지 고소하고 구수하다 이런 게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빨간 걸 보면 보통 너무 매워 이런데 색깔에 비해서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만약에 조금 더 매운 걸 원하시는 분들은 혹시 양념장을 따로 주시나? 혹시 사장님, 이게 따로 양념장이 따로 있진 않죠? 네, 그렇진 않아요. 아, 예. 이렇게 드시려면 청양고춧가루 따로 드리긴 하거든요. 양념장. 청양고춧가루. 아, 청양고춧가루가 따로 있어요? 네. 아, 그건 조금만 제가 맛볼 수 있을까요? 오. 감사합니다. 와우. 신명숙이 아니고 신명숙이에요. 매울씨 요즘 막 이렇게 매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 맞아요, 그 맛을 맞아요. 원할 땐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네, 부드러우면서 느낄 수 있는 매운맛. 조금 더 혀끝을 자극하면서 느끼는 매운맛. 뭐 다 괜찮네요. 칼칼한 맛은 더 있겠네요. 네. 와, 여기 이제 배가 이제 든든하게 차고 있는데요. 저 아직 지금 두부전골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밥을 말아야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다고요? 진짜? 와. 저 배꼬리가 늘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면을 한 그릇 먹은 게 맞나요? 여기 생절이를 즉석에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건 꼭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반찬으로? 이제야? 어, 진짜 이제야? 이제야? 여기서 나는 갓을 이렇게 장아찌로 담그셨다고 하셨거든요. 양념이 되지 않는 백김치거든요. 아이고, 아 엑스칼리버. 손이 상당히 바쁘십니다, 갑자기. 아, 그러니까요. 적당히 구워져가지고 바삭하니 너무 맛있거든요. 뭐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워낙 좋아하고 많이 드시잖아요. 이 조합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매콤하고 칼칼한 걸 먹으면서 이렇게 구수한 느낌, 고소한 느낌. 그런 걸로 뒷맛을 딱 눌러주고.
와, 우리가 보통 육개장을 많이 먹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개장에 칼국수 면도 넣고 밥도 먹을 수 있어서 저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메뉴를 하시게 됐어요? 아, 제가 음식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여기 우리나라에서부터 전라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 젊은 층이 칼국수를 이렇게 삶아서 옆에다 놔주는데 건져서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은데 저렇게만 국수의 면의 맛이 다를 텐데 그랬더니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상 가서 먹어보니까 그 면에 대한 맛이 별하더라고요. 맞아요. 끓여서 나가는 게 훨씬 낫겠구나 싶어 제가 한번 찬물을 헹궈서 다시 끓이니까 면의 맛이 괜찮아요. 네, 맞아요. 저도 먹어보면서 그렇게 담가서 먹었을 때의 느낌하고 끓였을 때는 기본 이 음식의 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 양념이 면에 싹 이렇게 입혀지니까 깊이감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오면서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이 동네가 이렇게 그 산나물이 또 워낙 많이 나오고 환경적으로 그래서 다들 산채나물 정식을 좀 많이 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먹어보니까 어우, 남다른 깊은 맛도 있고 또 이게 더 너무 귀한 음식을 사이에 조금 더 독특해 보일 수도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그 두부전골은 또 어떤 느낌이죠? 두부전골은 제가 여기 보살님들이나 또 채식주의자들이 참 많이 오세요. 오히려 생각보다 외국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채식이 안, 육식이 안 들어간 채식을 해서 조금 영양가 있게 절에 계신 분들도 힘들어 하시면 영양가 있게 또 고기 아니고도 단백질 있게 해서 콩물에서 콩가루도 넣고 맞아 밭에 소고기니까 네, 그래서 드시면 더 맛있지 않을까 두부가 달랑 먹어도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두부전골에 콩가루 넣고 들깨가루 넣고 감자도 생감자 갈아넣고 해서 들기름 이렇게 갖고 드시니까 너무 영양이 진짜 딱 들어봐도 영양식일 것 같아요. 강원도 스타일의 두부전골이 아닌데요? 맞아요. 와. 오. 우리 머릿속에는 아, 뭐 두부전골 이렇게 벌써 상상을 했잖아요. 저 빨간색. 네, 근데 그 상상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강원도식이 아니네요. 약간 콩비지 장 같은 느낌도 나고. 일단 두부전골이 나왔는데 이 코끝을 자기 이렇게 자극하는 아주 고소함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와,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두부전골보다는 약간 이렇게 걸쭉한 느낌이 좀 있어요. 볶은 콩가루를 더 많이 올리셨대요. 그리고 이 걸쭉한 느낌은 감자를 갈아갖고 넣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맛일지 제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을 조금 더 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정말 흔하게 우리가 먹던 그 느낌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걸쭉하다? 근데 그게 고소함이 아주 가득 차 있네요. 콩가루, 들깨가루 다 들어갔어요. 들깨가루가 들어가는 두부전골이. 사장님이 왜 이거 추천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 독특하네. 그러니까 이 육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채소를 넣고 푹 이걸 다려, 일종의 다렸다 그래야 되냐? 푹 끓인 다음에 아마 원물은 버리고 그걸 육수로 해서 이렇게 두부를 넣고 전골을 끓이셔서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뒷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담백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담백해요. 정말 궁금해하셔도 돼요. 두부전골을 저렇게 콩가루 넣고 네, 그렇게 안 비지장처럼 안 끓인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본섭에서는 기본적으로 채소 육수랑 고기 육수랑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채소 육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먹어도 거부감이 없는 게 채소 육수예요. 그래서 채소 육수를 내서 어떤 음식을 해도 그 고유의 그 왜 재료의 원맛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게 채소 육수고요. 고기 육수는 영양가 면에서 단백질이나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하니까 깊은 맛을 낼 때는 고기 육수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맛을 내야지 하면서 야채 육수를 쓴다? 그건 처음부터 이제 그건 잘못 선택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무슨 송 있잖아요.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아, 나 왜 이러죠? 그거는 깡 드실 때. 와, 근데 참 맛있어요. 첫 끼를 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네요.
정말 오늘 제대로 된 밥상 한 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절에 계시는 분들은 육식을 못하시다 보니, 그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보완하기 위해 두부를 선택하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사부님, 이 절에서는 두부 만드는 것도 좀 특별하다면서요?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때는 일반 백성들은 함부로 만들 수도 먹을 수도 없었죠. 그거는 두부는 전형적인 사찰 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 궁중에서 제례 음식이나 또 궁중 잔치 때 그거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던 조포사라고 하는 사찰을 왕실에서 지정할 정도였거든요. 두부 만드는 곳으로요? 그렇죠. 직접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공식 인증기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햇삽처럼. 그러니까 햇삽시설처럼. 그러다 보니까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사찰에서 만든 두부 맛이 워낙 인기가 좋고 맛있다 보니까 양반이나 사대부들이 사찰에 들어와가지고 귀찮게 한단 말이죠. 느닷없이 만들어달라. 그래서 이제 짓도 못해 먹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때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칼국수. 자, 일단 저는 궁금한 거. 혹시 막개비는 알아요? 뭐 어떤 거요? 육개장이 아이가 맞아요? 여의가 맞아요? 아이, 아이죠. 그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발면 때문에 아는 거 아니죠? 아니지. 아이, 참. 저는 그거 아직까지도 신기해요. 왜냐면 정말 닭고기를 쓰는 것도 있고 소고기를 쓰는 것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사부님? 아이가 일단 맞는 거죠. 일단 아이가 맞는 걸로. 일단 동그라미. 아이가 맞고 육 개 할 때 육개는 개고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가. 진짜? 네, 그래서 육개장 하게 되면 본래 음식은 개고기로 끓인 장국 음식을 얘기하는데 조선시대 때 개장국, 그게 원조가 되는 거죠. 이게 왜 개고기에서 소고기로 건너뛰었을까? 또 지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먹게 되었을까? 이게 개고기 식용 논란이 조선시대도 있었고 일제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이제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고기에 대한 미신이나 풍속을 갖고 있는 사람, 또 하나 식성, 또 체질,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서서히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1939년도에서 40년대 이후에 소고기로 그런 문제 때문에 소고기로 살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육개장 하게 되면 무조건 소고기가 처음부터 들어간 줄 아는데 개고기였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어요. 감재. 감재죠. 아이고야. 너무나 아는 맛이지만 메뉴가 있으면 사실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딱 곁들여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음식이지. 늘 먹던 맛인데도 딱 보는 순간 예,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특히 여성분들이 감자족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해요? 아니 저도 뭐 가끔씩 먹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상에는 실제로 경험한 데이터 상에서 사부님은 안 시켜요? 아, 별로 그렇게 시키지는 않아요. 그렇다니까 진짜.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고민된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확실히 그 감자전이나 감자적에 대해서 그냥 기본, 그러니까 디폴트예요. 메뉴의 디폴트인데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예. 어찌 됐건 감자적은 또 네. 아주 또 먹음직스럽게 바삭바삭하게 잘 이렇게 구워서 주셨는데 언니가 하시는 그 비법이랑 다 맞던가요? 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감자족 그러면 뭐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지 않고 이렇게 지져내는데 이제 사장님은 바삭한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집하고 차별화를 주고 싶으셔서 쉽다. 이제 이 바삭한 느낌을 위해서 기름을 좀 많이 두르고 튀기듯이 이렇게 구워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장단점이 있고 고소한 맛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육개장 왜 매콤한 거 먹으면서 감자전을 먹고 매콤한 거 먹고 감자전을 먹고 이게 너무 그쵸? 괜찮았어요. 무한루프로 돌아가는 그 감자전 드실 때 그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자리만 먹는 인간들이 있어. 아, 막개비? 아유 저는 안 시킨다니까. 안 시킨다 그랬죠. 근데 저는 막상 시키면 고루고루 먹어줘야 되는데 이 가장자리만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부면에서 오늘 맏언니와 제가 네, 맛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주 기운이 불끈 나는 백숙도 알려드렸고요. 다른 지역의 맛이죠. 충청도 스타일의 두부 전골과 그리고 육칼 그리고 감자전까지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평창 진부에서 막개비와 맛사부님이 또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창군 진부면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두막으로 뭐 평창까지 간다고 또 그러는데. 빼먹은 거 아니죠? 메밀국수 달랐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주셨어. 순대를 고연히 맛을 봤어요? 참 맛나다 어머니. 뭐 이제 더 나오나요? 간해 중이야, 간해 중이야. 아, 진짜.